에피소드는 54번이에요. 54번의 스코어 패널, 점수판이에요. 점수판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헬스바, 헬스는 건강이란 뜻이고 바는 막대기죠. 건강을 표시하는 막대예요. 54번과 55번을 같이 연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두 영상을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또 진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공부했던 내용에서 뭔가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Adding scores and health bar 해서 진행을 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코드들은 13번부터 18번까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스코어하고 라이버즈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만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의 스프라이트인데 컨트롤러는 뭔가를 통제한다, 제어한다 이런 말이에요. 컨트롤한다는 말 자체가 뭔가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조종한 것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만든 다음에 플래그가 클릭됐을 때 스코어와 라이버즈를 둘다 이렇게 스코어는 제로로 그리고 라이버즈는 3으로 이렇게 세팅을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먼저 해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진행했던 이 코드에서 이름을 이번에 Adding Health Bar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Adding Health Bar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는 것이 스코어 variable 선택을 하고 아니죠. 새로운 variable 해서 스코어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죠. make variable rivals 두개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우리 스프라이트인데 그냥 페인트 스프라이트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서 그냥 이렇게 텅빈 스프라이트를 하나 구성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름만 컨트롤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로 오셔서 이제 코드에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when clicked 클릭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variable 해서 라이버즈와 그리고 한번더두 가지죠. 첫 번째는 스코어를 제로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라이버즈를 3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되면 이렇게 스코어와 라이브가 왼쪽에 표시가 되고 있죠. 왼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헬스바도 하나 또 구성을 하겠습니다. 헬스바는 마찬가지 스프라이트를 하나 새로 그리는 걸로 하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헬스는 건강이란 뜻이에요. 건강함을 표시하는 정도. 그래서 헬스바를 그리죠. 어떻게 그리냐니까 표시는 초록색. 초록색을 하든 아니면 다른 색을 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하든 어떤 색이든 상관없죠. 조금 밝게 하겠습니다. 밝게 하고 그리고 사각형을 클릭하고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지금 요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파란색으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좀 달라졌죠? 이게 헬스바입니다. 헬스바이고 그리고 이름은 1번으로 할게요. 1번. 커스텀 1번 얘를 복제를 해서 그런 다음에 2번도 그래요. 2번은 이번에 빨간색을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도 좀 밝게 할까요? 이 정도 색깔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2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듀플리케이트해서 이번에는 빨간색을 클릭해서 얘를 좀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듀플리케이트해서 이번에는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다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졌고, 그리고 헬스라고 하던 말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헬스 그러니까 텍스트 넣고 헬스 이거 색상은 뭐 그린으로 할까요? 그린으로 밝은 헬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를 당겨와서 클릭해서 위치를 요렇게 앞에다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되는데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그죠? 헬스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드 이제 시작했을 때 헬스바 클릭 선택은 헬스바 돼 있죠? 돼 있고 웬 시작했을 때 웬 클릭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Go to 위치를 여기로 잡아주죠. Go to X 이렇게 주고 다음에 Looks에서 Switch Custom to 4번이 아니라 1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작하면은 클릭해 볼까요? 딱 이렇게 바뀌었죠. 현재 헬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가 라이브 이렇게 할까요? If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보죠. 첫 번째 방식은 if 문장 이렇게 넣고 밑에다 넣고 duplicate 해서 또 밑에 넣고 duplicate 네 번인가요? 네 번 해도 되고 뭐 몇 번 해도 보죠. 해서 operator 들어와서 equal입니다. equal 그러니까 variable libs 가져와서 libs가 3일 때 처음에 3이죠. 3이고 2가 될 때 라이브즈가 2가 되면은 스위치 커스텀 2 어머나 이렇게 많이 복사가 됐네요. 치우고 스위치 커스텀 2 duplicate 하고 또 duplicate 해서 미리 한 3개 좀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라이브가 2가 됐을 때는 커스텀을 얘를 2로 바꿔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라이브즈가 얘 duplicate 하죠. duplicate 해서 얘가 1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라이브즈가 마찬가지 제로가 됐을 때는 duplicate에서 넣죠. 제로면은 얘는 4가 돼야 되겠죠. customs 얘는 4 그리고 얘는 3이죠. 3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라이브즈의 값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으로 시작을 하고 볼까요? 시작하면은 3으로 시작했죠. 3으로 시작했다가 얘가 2가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땅땅땅땅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바가 표시가 되도록 구성할 겁니다. 그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헬스바는 처음에는 파란색이죠. 완전 파란색. 그래서 얘가 이제 에너미가 스페이스십과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라이브즈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 lives by -1 1점씩 줄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불릿에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불릿에 맞았을 때는 마찬가지 change lives가 아니라 lives가 아니라 이번에는 스코어를 플러스 1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간단하죠? 그죠? 볼까요? 실제로 바뀌는지 와서 부딪히죠. 부딪히면 띵 바뀌고 또 바뀌고 세 번째 하니까 땅 바뀌었죠. 그죠? 헬스바가 이제 세 번 부딪히니까 라이브즈는 제로가 된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게임 오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게임 오버 커스텀 우리 어디 갔었나요? 컨트롤러 여기 들어와서 마찬가지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 저기다 넣어줘도 되고 어디다 넣든 상관없습니다. 여러 군데로 제가 옮겨가면서 넣어볼게요. 코드를 해서 마찬가지 어디 있나요? 자, 코드 들어서 컨트롤러 포에벌 가져와서 만약에 그리고 오퍼레이션 이퀄이죠? 이퀄 가져와서 if 문장 다시 variable if variable의 라이버즈죠. 라이버즈 가져와서 라이버즈가 제로가 되면은 이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되면은 제로 되면은 모든 게임을 스톱 시키는 걸로 하죠. 스톱 그래서 컨트롤러 스톱 올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스톱 올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제로가 되면은 모든 경기가 이제 게임이 끝나는 방식이에요.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끝났죠. 게임 오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또 다른 것도 뭐 하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니까
새로운 거 하나 그리겠습니다. 페인트에서 게임 오버, 게임 오버라는 이름의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만든 다음에 글자를 넣어주죠. 게임 오버. 그리고 색상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이 색깔로 할까요? 아니면은 자 노란색. 약간 노란색이 이 색깔이네요. 자, 이 색깔로 하고 그런 다음에 게임 오버. 글자 크기도 적당하게 조절을 하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폰트도 산스 세리프 외에 픽셀 방식이 좀 이뻐요. 게임 같죠. 그래서 게임 오버 이런 그림이 나오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게임 오버. 위치 포지션은 어머나. 자, 게임 오버. 얘 어디 갔나요? 게임 오버. 보이지가 않네. 얘를 제일 얘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일 뒤에 스프라이트들 중에서 제일 뒤로 20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하면은 얘는 먼저 룩에서 go to front 합니다. 맨 앞으로 내보내죠. go to front. 프론트 레이어. 그죠? 제일 앞으로 냈어요. 클릭해 볼까요? 이제 짠 나타났죠. 위치는 요 정도로 잡죠. 가운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go to 현재 위치로 오고. 그죠? 현재 위치 0, 0 할게요. 0, 0로 오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얘는 하이드입니다. 일단 어디 있나요? 룩에서 하이드. 하이드. 숨기죠. 숨기고 마찬가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헬스바에 있었던 헬스바가 아니라 컨트롤에 있던 얘를 그냥 복사를 가져와요. 해서 붙여넣기 하죠. 맞나요? 들어와서 라이브즈가 제로가 되면은 그때는 쇼 나타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쇼 요렇게 하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에서 라이브즈가 3, 2, 예 해보자. 그래서 컨트롤 해서 처음에 하이드가 안 됐네요. 처음에 게임 오버 처음 시작할 때는 when clicked go to front hide 됐는데 그리고 clicked variable show 다시 어머나 하이드가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제가 뭘 뺐나요? 보트 프론트 레이어 하이얼 하이더 이제 숨은 이제 숨은 몰래 잘못됐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해서 한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어디 있나요? 이제 안 나오나? 여기 나왔군요. 세 번 됐으니까 끝나고 게임 오버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도 구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바꿔볼까요? 바꿔보는 방식인데 먼저 사운드를 우리가 아까 추가했었죠. 그래서 라이브가 제로가 되면은 스톱을 하면서 동시에 플레이 사운드를 했었잖아요. 어떤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스톱을 빼고 사운드를 하나 추가하죠. 사운드를 얘는 지워버리고 루즈. 루즈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사운드 혹은 스타트 사운드 루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날 때 루즈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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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하는 음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스바를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브가 이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좀 다르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얘는 빼놓고 일단 옆에 적게 놓을게요. When I receive를 넣죠. When I receive. 컨트롤 어디 있나요? 위에 있군요. 자, 이벤트에 when I receive game over new message에서 game over game 아니다 crush라고 그럴까요? crush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과 enemy가 부딪힐 때 우리 crush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when I receive crush에서 next custom looks에서 next custom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빼고 얘만 하나 딸랑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enemy가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볼링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십과 부딪힐 때마다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죠? 그래서 이벤트에서 브로드캐스트 클러쉬 넣어주는 거죠. 요 정도 넣어줄까요? 이 정도 위치에. 그죠? When I start as clone touching spaceship. 그러면은 next custom으로서 처음에 우리가 커스텀 시작하는 게 어디 있나요? 헬스에서 처음에 커스텀 1번을 시작했으니까 next는 2번이 될 거고 다음에 3번 될 거고 4번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hide 또안 먹히네. 자, 게임 오버. 좀 숨어라. 하이드 좀 해라. 아, 얘가 왜안 먹히죠? 하이드. 자, 요렇게 해놓을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줄까요? 이렇게. 자, 요렇게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끄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다음에 짠짠짠짠. 어디 나타나나요? 헬스바가 나타나고. 자, 두 번, 세 번. 음악까지 나오는데 헬스바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가 않네요. 자, 다시 헬스바가 나오다가 말아버렸어요. 헬스바에서 얘가 나오다가 곧 to switch custom to 다음에 show를 넣어줘야 되겠군요. looks에 들어가서 show. show. 그렇죠? show. 하고 next custom.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how를 넣어줬어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클릭했는데, 예, 헬스바는 나타났습니다, 일단. 나타났고, 그리고, 자, 얘네들이 두번 하니까 next custom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뭔가 헬스바가 동작은 하는 듯 하면서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가 않네요. 그죠? 그리고 게임 오버인데 뭔가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아, 방금 제가 새로 버튼을 눌렀군요. 자, 뭔가가 좀 어색합니다. 뭔가 뺐는데 이걸 뺐더니 어색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로 잡아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넥스트 커스텀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것과 우리가 봤던 이전에 있던 코드와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한번 이것저것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